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각을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실시간 증시 수다 한번 방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어제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오늘은 또 갑자기 반락하고 있습니다. 정반대의 그렇죠. 시장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일단 어제 강했던 이유는 뭐고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? 그러게요. 어제는 뭐 예상외로 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그 상승분을 차트적으로 봐도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뭐 의미 있는 구름대나 이 지표상의 상승을 준 것에 네.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는데요. 그리고 또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도 속된 말로 멘붕 아닌가 좀 그런 그러니까요. 생각이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또 강한 종목군들을 선택해야겠죠. 그렇다면은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뭐 전일 증시 신고가는 저도 볼때뭐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가 2000에서 뭐 5000 그리고 뭐 36000까지 장기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뭐 10년 이상 크게 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GDP 성장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도 장기를 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가졌어요. 네. 시장은 항상 또 보면은 이제 뒤통수를 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그림이 있죠.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미국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지만 제가 볼때뭐 지지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 선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란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실히 뭐 예전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로 이제 완전히 접어든 걸까요?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어제는 사더니 오늘 또 갑자기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. 이런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. 예, 그렇죠. 자, 이제 주식 투자자의 매매처가 개인들의 경우는 상당히 뭐 이제 시각이 바뀌고 있죠. 예전에는 주식 투자라면은 뭐 단기 매매에서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량주를 사서 이제 중장기 보유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거기에 시각을 맞춰서 개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외인 기관은 뭐 들쭉날쭉한 어쩔 때는 샀다가 어쩔 때는 팔았다가 이러면서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 있어요. 게다가 이제 공매도도 좀 재개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뭔가 종목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린다면은 이제 그동안 그 외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좀 불리할 수 있겠죠. 그들도 이제 어떤 바스켓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바스켓에 주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, 2차전지라든지, 뭐 바이오도 많이 좀 있을 거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섹터는 매도 물량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이 좀 한정적일 것이라고 본다면요. 그들이 이제 좀 담고 있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해운 철강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료 업종 이런 쪽이 앞으로 좀 개인 투자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예. 말씀해 주셨듯이, 뭐, 실적에 기반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적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그럼 마지막으로, 실적이 좀 늘고 있고, 앞으로 또 유망한 섹터라든지 기업 종목들 어떤 거 보세요? 예, 실적은 뭐 전체 코스피 증시의 어떤 기업들을 보면요. 네. 실적 증가율이 가장 최근에 높은 것은 결국은 그래도 해운 업종, 또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은 조선,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이어서 철강 쪽이 실적적인 부담이 적습니다. 게다가 이제 그런 섹터들이 뭐 외인이나 기관들이 그동안 예전에는 뭐 정화조라 그랬죠. 많이 버렸죠. 그리고 그들의 바스켓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이번 원자재 장에서 해운 업종 그리고 제가 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HMM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증시 조정에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. HMM도 여기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몇주 전만 해도 뭐 3만 5천 원, 3만 4천 원이랬는데 벌써 4만 원이 넘어갔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중장기 투자를 저희 방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
지수 조정에서도 오히려 이런 종목의 하락률이 적다라면은 뭐 1포인트 지수가 2포인트 빠져도 이 주식이 많이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도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직은 뭐 이 시장에서 HMM 그리고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들이 시장 주도주가 아닐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명승사 전문가님과 이야기했는데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외국인 기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역시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좋은 말씀해주신 해운 철강 뭐 이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명승사 전문가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싶다거나 관련된 정보를 토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나갔죠. 카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,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